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콜의 권학범입니다. 네, 우선 제목에 이 어그로성 그 타이틀이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제가 이거를 기획한 거는 올한 1월, 2월 달부터 이게 저기 필요한 재료를 사 모아가지고 오늘 드디어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뭘할 것이냐? 이러면은 렌즈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렌즈냐? 이러면은 제 카메라 그 D850에서 쓸 렌즈를 만들어 보는데 그 렌즈를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 렌즈를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한 광학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최소한의 어떤 광학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저씨의 그 강의가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지식만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러면은 제가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즈를 만들려면 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이 렌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렌즈입니다. 렌즈. 그게 돋보기죠. 돋보기. 그냥 돋보기 렌즈예요. 이게 유리알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파는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엄청 싸게 파는 그런 렌즈입니다. 요 끝에 회색은 제가 이거 3D 프린트로 이거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 홀더가 없으니까 잡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러면은 여기 앞에 지금 카메라가 한 대 있죠. 지금 여기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요게 지금 D850인데 지금 렌즈를 빼놨어요. 렌즈를 빼놓고 지금 모드가 그 동영상 모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HDMI 신호가 지금 여기 이 모니터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컴퓨터에서 녹화가 되고 바로 바이패스 돼 가지고 이 모니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여기 원래는 렌즈를 만들 때 무한대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무한대로 될 수가 없죠. 여기 스튜디오니까 무한대가 안 돼가지고 대충 한 5m 정도 떨어진 데 갖다 놓고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렌즈, 이 간단한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카메라에 붙어 있는 그런 렌즈를 만드느냐. 간단히 실험을 해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거를 이제 카메라 앞에 갖다 대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이 맺히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렌즈가 된 거예요. 아, 네, 지금 이렇게 상이 잘 맺히고 있습니다. 전혀 뭐 특별한 기술이 없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가운데 그냥 비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조금 뿌옇게 나오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 뭐 구면 수차라든지 각종 원래 수차가 이게 쩔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경통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의 빛이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변의 콘트라스트가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조금 어지러운데 제가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론은 뭐냐 이러면은 이 위치에 이 렌즈 위치에 여기 렌즈 위치에다가 초점이 맞는 렌즈 위치에다가 이 경통을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은 렌즈가 되죠. 그리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얘가 조금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통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엄청 어지럽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레일이 하나 있는데 이 레일에 보면은 자세하게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메라에서 출발해서 이 몇 미리까지 몇 미리에 이 렌즈가 있어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여기 3D 프린트로 이게 제가 프린트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홈모의 모양이 여기 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갖다가 카메라에 최대한 붙여야 되겠죠? 얘를 갖다가 최대한 붙이고
기울기를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얘도 방향도 정확하게 재를 딱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카메라가 살짝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전혀 안 보이니까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 얘가 조금만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네, 대략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어지럽지 않죠? 어지럽지 않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조금만 높이가 높아야 되겠죠? 너무 높네. 됐어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렌즈가 이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잡았어요. 자, 네, 아주 아름다운 그냥 수차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렌즈 한 개로 우리는 사진에서 쓸 수 있는 그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주 좋죠. 돋보기 렌즈 한 개인데 이렇게 간단한 것지만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화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대략 한 200mm 정도, 지금 2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를 갖다가 조금만 더 정밀하게 제가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너무 망원 렌즈니까 이게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돋보기를 하나 더 추가해서 조금만 더 그 초점거리를 그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작은 그 돋보기인데, 요 돋보기는 그러니까 이게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오목 렌즈고 하나는 볼록 렌즈인데,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어 가지고 수차를 많이 줄인, 이미 줄인 광학 렌즈예요.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여기서 초점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 얘를 갖다가 쭉 밀어 넣어서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3D 프린트로 이걸 할 때 이 중심축이 이 모든 렌즈의 구경에 따라서 이 중심축이 딱 맞도록 밑에 발의 높이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요렇게 여기 초점이 맞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초점이 맞습니다. 75에 여기 40mm 더 하니까는 한 75에 40이면은 115m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여기 필요한 거는 이 마운트에서 요 경통까지 요 초점이 맞는 데까지 거리죠.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재보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하나들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대략 여기 초점이 맞죠? 대략 초점이 맞는데 아주 그기 수차가 장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런 그 과학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여기 일반 돋보기로 만든 렌즈는 얘를 버리고, 이게 이 렌즈가 이게 광학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수차가 너무 심해요. 수차가 너무 심해서 여기 오목 렌즈가 있습니다. 오목 렌즈를 아주 밀착을 시켜 가지고 여기 수차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목 렌즈를 가운데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를 다시 뒤에 끼워 가지고, 얘가 이제 한 세트의 수차 수정을 한 그런 렌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옮기 보면은, 자, 초점이 어디에 맞을까요? 초점이 전혀 안 맞네. 이거 실패네. 약간 얘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렌즈가 얘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 얘가 실패가 아니고, 자, 이거를 컴퓨터로 미리 계산을 쭉 다 해 오면은 굉장히 쉬울 텐데, 얘가 더 붙어야 되나 이리?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붙이고, 오예, 여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둘이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안 맞네요. 이게 아마 얘보다 이 얘의 굴절률이 얘보다 굴절률이 더 세가지고 이게 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수차가 쩌네, 그냥. 초점 맞는 데서 보니까 수차가 쩌러. 얘를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광학 렌즈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볼록 렌즈인데, 여기 보면은 오목 렌즈랑 볼록 렌즈가 두 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차 수정을 한 거죠. 색 수차 수정을 한 이 렌즈를, 얘도 수차 수정을 한 거고, 둘 다 수정한 렌즈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시다. 여기가 아니고, 자, 오, 확실히 이게 그 수차가 수정이 돼서 그런지 선명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연, 이 느낌은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자작 렌즈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은 이 렌즈 하나만 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배율이 훨씬 더 높아요. 아까 처음에 볼록 렌즈 그 돋보기 한 개 끼운 거랑 거의 똑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뭔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좀 깨달았어. 다시. 지금 여기 여러 가지를 가져왔어요. 얘는 이제 오목 렌즈, 얘는 이제 볼록 렌즈인데 이제 광학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광학식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렌즈예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은, 얘가 이제 가장 대물 렌즈고, 여기 광학식 설계가 되어 있는 볼록 렌즈가 완전히 이쪽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 오목 렌즈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 오목 렌즈 앞에 볼록 렌즈가 한 개 돼 있어요. 볼록 렌즈 한 개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혀 상이 매치지가 않아. 이 앞이네. 이게 보니까 상이 매치는 게 이쯤이에요. 이쯤. 네. 이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볼록 렌즈를 한 개 더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상이 맺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상이 딱 맺히네. 얘를 가운데로 옮기면은 얘가 더 뒤로 올 수 있나? 그렇지. 얘가 더 뒤로 오면 더 올 수 있나? 좋아, 좋아. 얘가 더 뒤로 가면은 더 뒤로 갈 수 있나? 그렇지. 뭔가 점점점, 얘는 더 이상 못 가네. 다시. 얘가 더 뒤로, 얘가 더 앞으로 가면은, 여기. 얘가 더 뒤로 올 수 있나? 더 뒤로 온다, 이렇게. 얘가 좋은데 해가지고 더 뒤로. 얘가, 여기서 안 되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얘가 이렇게 가니까 더 뒤로 올 수 있네. 얘가 더 뒤로 올 수 있나? 더 뒤로. 거의 붙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되네. 이게 더. 딱 요 모양이네. 해가지고, 얘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잡는다.
얘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오, 자 이너 포커스 렌즈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너 포커스 렌즈, 이너 포커스 렌즈. 자, 이 안에 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초점을 잡아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수차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수차가 좀 줄어들었어 지금. 여러분도 이게 좀 느끼시나요? 아까 그보다 조금 수차가 적은 것 같아.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럴듯한 렌즈 같아요. 렌즈. 아, 됐습니다. 이거 오늘 그냥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안 맞는구나. 이 정도. 오, 좋아 좋아. 오, 네네. 해가지고 미리수가 지금 한 135mm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00mm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되겠네.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한 이게 8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든 게.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앞에 하나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훨씬 더 쓰이지 않을까, 광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얘를 좀 줄이고. 오, 그렇지. 오, 뭔가 될 것 같다. 오, 이거 마이크로 렌즈인데 이 앞에 여기가 초점이 맞네. 마이크로 렌즈. 마이크로 렌즈. 마이크로 렌즈 됐습니다. 마이크로 렌즈. 지금. 어디야? 오. 이 광각 만들려다가 이거 마이크로 렌즈 만들었어요. 여기다 끼우면 어떻게 되냐? 이 사이에 끼웠을 때. 오. 네. 지금 이제 한 50mm 정도 된 것 같아요. 50mm. 뭐 마이크로 렌즈도 되고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이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면은 못 만드니까 처음으로 처음 디자인한 렌즈를 지금 일단 이너 포커스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디자인을 해봐야지 알고. 지금 있는 게 약 한 85mm 정도인데 이 네 개의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약 85mm 정도 되는 한 요 정도 렌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경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데 경통이 만약에 경통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조금 씌워가지고 경통을 만들면은 이렇게 보이네. 경통을 만들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거 까만 천으로 지금 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이제 렌즈 안으로 잡광이 안 들어가면은 한 이 정도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3D 프린트로 이 렌즈를 만들어서 이 카메라에 마운트를 시킨 다음에 모델을 불러가지고 테스트 촬영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렌즈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러면은 테스트 촬영은 3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